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 방법을 알고 상속을 이용하여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두 클래스를 조상, 아버지, 상위, 자손은 하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걸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손은 조상의 모든 아버지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생성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손의 멤버 개수는 조상보다 적을 수 없다. 아버지 걸 물려받은 애가 많겠죠. 첫 번째, 상속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방법은, 우리 상속이란 단어는요, inheritance라는 상속인데, 우리 자바에서는 inheritance 쓰지 않고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단일 상속만을 지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자손 클래스가 있고요. 익스텐저 단 오른쪽에 조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손 힘이 강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이 세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 두고요. 왼쪽에는 자손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 포인트 3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 3D 포인트에 보니까, 멤버에 보니까요, X, Y, Z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 있는 것을 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포인트 3D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클래스가 아버지 클래스죠. 아버지 클래스의 모든 것을 포인트 3D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인트 Z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XY도 같이 물려받아서 우리가 쓸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 XY가 있는데요. 포인트 3D는 이것을 포함한 XYZ를 가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시 1을 살펴보면요. 상위 클래스에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에 보니까요, 이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tell your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저 이게 main이 이거죠? 이거죠. 자, main이라는 클래스의 모든 것을 extend 뜻은요, 확장하다는 뜻입니다. 확장. 그래서 main 것을 내가 비즈니스맨이 물려받게 되면요, 내가 좀더 넓어지겠죠. 좀더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mpany, position, tell your info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만 위에 두 가지 이것을 둘다 여기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system.out.println이가 my name이죠. company를 출력했죠. company. 그 다음에 여기에 position을 출력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tell your name을 호출했네요. 여기 있는 거. 예. 자, 여기 있는 tell your name. 예. 얘를 지금 호출했는데, 이게 상속받았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카 클래스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 보니까요, 카 클래스의 멤버 변수 카 네임이 있고요. 이게 차 이름이고,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이겠죠?
이번에 검정색을 저장했습니다. 그다음 velocity는 속도고요. 요세 가지가 멤버 변수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speed up, speed down이란 메소드가 있죠. 두 가지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앞에서 생성된 카 클래스를 상속하여 3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검정색 프론티어 트럭을 만들고자 한다. 트럭 메인 클래스를 실행하면 실행 결과와 같이 출력되도록 트럭 클래스를 만들고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트랙 클래스가 있습니다. 트랙 클래스. 자, 여기 보니까요, 트럭 클래스가 있는데, 카 클래스의 모든 걸 물려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톤만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카 클래스의 컬러와 카 네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톤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럭 메인 클래스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트럭 마이 트럭 이걸 뉴 트럭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위에 잠깐 보시게 되면요, 카네임에 저 카에 보게 되면 카네임 컬러 벨로시티가 있죠. 예. 여기에 카네임 컬러 벨로시티. 그다음 메소드도 있겠죠. 메소드 있고요. 메소드 두개 있죠. 예. 요게 보게 되면 요게 뭐냐면 카네임. 예. 카네임 글씨 잘안 써지네요. 카네임. 그 다음에 여기가 컬러.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벨로시티네, 그죠? 벨로시티, 여기가 벨로시티. 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스피드업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메소드. 여기는 뭐가 있죠? 스피드. 다운, 예, 스피드. 자,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자,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 카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왼쪽에 트랙이 있죠? 트랙에 톤이 추가됐죠? 여기다가 톤을 추가해, 톤. 예, 톤. 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톤이. 자, 이걸 가리키는 객체 참조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마이 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요, 마이 트럭 중 카네임의 프론티어를 입력하셔도 돼 있죠. 그럼 여기에 프론티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 트럭 좀톤 있죠? 톤이 여기 있죠, 톤. 여기 톤에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원래 컬러는요, 컬러 값은 얼마 들어있었냐면요, 컬러 값은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검정색. 검정색이 이렇게 검정색 잘안 써지네요. 검정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나의 트럭은 마이 트럭 좀 컬러 하게 되면요, 예, 검정색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트럭 좀 카네임 있죠. 카네임은 아까 프론티어가 저장됐죠. 그래서 프론티어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다음에 작성되었을 때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음 조건에 맞는 리더 클래스를 만들어라라고 돼 있죠. 자, 리더 클래스를 만들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네임, 학번, 폰, 주소, 메이저 해가지고 이게 멤버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튜던트 매개 변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개짜리 해가지고 생성자가 있고요. 여기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리드홍 해가지고요. 예, 홍이란 객체 참정 변수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리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현재 리더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 클래스의 생성자도 필요하네요. 이게 생성자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리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예, 이저 리더 메서드 호출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요. 이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학급 회장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멤버 변수 정의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학급 회장 변수를 프레지던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객체 생성 시 학급 회장에게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생성자를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리더 해가지고요. 리더. 요거는 이제 네임이고, 네임. 그 다음에 여기는 학번.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해가지고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네임, 학번, 프레지던트 받은 것을요. 여기 요 네임은 멤버 변수 네임에게. 여기 학번은 멤버 변수 학번에게. 요 프레젠트를 멤버 변수 프레젠트에게 실행하게 되면 멤버 변수에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Reader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요. 리턴 값이 리턴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void라고 썼고요. 여기에 프레지던트 값은, 여기 프레지던트는 멤버 변수, 여기 있는 이걸 말합니다. 이거의 멤버 변수를 말합니다. 이 프레지던트가 만약에 true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this.name도 멤버 변수가 되겠죠. 요거는 student로부터 물려받은 이 멤버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에 잠깐 볼까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홍길동 있죠? 홍길동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this.name 홍길동은 학급 회장이다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과 접근 제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근 제휴자를 보시게 되면요, public, default, protected, private. 앞에서 우리 멤버 변수나 메소드에 적용했던 거랑 똑같죠. 자, public은 동일한 패키지인지 뭐 아닌지 상관없이, 상속과 상관없이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한정자가 없는 경우죠. 동일한 패키지면 상속의 방법 접근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는 동일한 패키지면 상속 여부의 방법 가능하고요. 다른 패키지라도 상속이 됐으면 접근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어떤 경우도 불가능한데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관계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래스 여기 보시게 되면요, A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멤버 변수 보게 되면 int i, 그 다음에 private int j, 여기 private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bb라는 클래스가 AA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토탈을 멤버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 bb라는 클래스는 AA라는 클래스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AA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메인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서버 ob라는 것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요, 네, 쭉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int i, 그 다음에 int j,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void set ij,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total, 그 다음에 뭐 sum. 아,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게 되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가 i가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j, 여기는 set ij. 그 다음에 여기는 total. 그 다음에 여기는 sum. 여기는 sum 메소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문장에서 요 문장 요 문장에서 이러한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 참조형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버 오비 서버 오비라고 합니다. 자, 오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는 클래스 AA 영역이고요. AA 영역이고요. 이 전체를 아니, 여기까지네요. 이 전체를 BB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전체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이 부분 아버지 클래스라서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서버 OBJ가요.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이 영역에 빗금친 부분에 이 빗금친 부분에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 불가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 맨 마지막 이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되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 토탈 이퀄 i 플러스 j라고 되어 있죠. 여기 j가 EJ입니다. EJ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여기 보시니까, The Circle Area Exam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더블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수 타입이고요. 여기 여기 정수 타입이고 여기도 정수 타입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고 여기는 프로텍티드로 돼 있습니다. 프로텍티드. 그다음에 여기는 메서드 이름 에리어가 라운드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서클 메인 테스트인데요. 여기에 서클 에리어 이것을 상속을 받으면서 여기 메인 메서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서클 메인 테스트는 위에 있는 메서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 보시니까요. system.out.println1의 면적은 해가지고 cp.area10 하게 되면요. 에리어는 여기를 말하죠. 여기 있는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돼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면 접근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고요. 요 문장은 cp.round10이라고 돼 있죠. 역시 여기도 이 라운드로 접근하는데 여기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 있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네, 학습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객체 저항의 주요 특성인 여기에 모듈의 재사용, 그 다음에 코드의 간결성을 제공하고요. 자바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상위 클래스를 가집니다. 우리가요, 그 지금까지 자바를 하면서 상위 클래스를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확장의 개념으로 상위 클래스의 모든 요소를 상속받고 추가 요소를 더 가지는 개념이 되겠고요. 멤버 변수의 상속을 보시게 되면 클래스가 상속되면 상위 클래스는 된 멤버 변수는 접근 한정에 따라 상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까처럼 프라이빗은 상속이 안 되고요. 프로텍티드나 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한정자가 되겠습니다.